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의 양정구 기자입니다. 올해 80살인 이승자 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67에 탁구에 입문해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2월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가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풍물을 배우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같은 층 탁구장에서 탁구 치는 사람들을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탁구 총무에게 걸려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무가 들어오라고 했고 한번 쳐보실래요? 라고 하며 탁구채를 건넨 게 이 씨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총무가 잘 친다며 탁구부 가입을 권유했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해서 탁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탁구에 회원 칠순잔 씨가 있어 탁구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군요. 회원들이 많았다면 탁구 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운 좋게 탁구라는 좋은 스포츠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탁구가 주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상대가 있고 공을 넘기며 다양한 기술도 쓸 수 있었습니다. 몸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량도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칠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4-5시간씩 쳐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도 매일 3시간 이상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과거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산, 헬스도 했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탁구를 시작할 즈음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김병승 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만난 것도 또 다른 행운이었다고 하네요. 김 전 부회장은 이 씨의 가능성을 보고 체계적으로 훈련시켰고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드라이브까지 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탁구를 시작한 뒤 6개월 만인 2011년 5월 고양 시장기 탁구대회에 출전해 실버 여자 3부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씨는 실버 대회에 출전한 뒤 건강증진과 탁구를 통한 무한 도전을 하기 위해 나이 제한이 없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실버 부분과 일반으로 치러지며 일반은 수준별로만 구분하고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전국대회에 계속 출전하고 있고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4명씩 치르는 조별리그는 80% 이상 통과했고 8강까지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씨가 67에 탁구에 입문해 전국대회를 다니며 드라이브까지 선보이다 보니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김택수 감독 등 지도자는 물론 선수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남자 국가대표 장우진도 꿈나무 할머니 이 씨에 반해 대표팀 운동복에 직접 사인해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파워 넘치는 남자 엘리트 선수들 경기 영상을 보며 훈련합니다. 남자 선수들 드라이브를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 실력이 는 것 같습니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노안으로 돋보기를 썼었는데 탁구를 친 뒤부터는 돋보기 없이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탁구가 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탁구 전문가 말입니다. 274cm, 152.5cm 테이블 위에서 15.25cm 높이의 네트를 사이에 두고 지름 3.72에서 3.83cm 작은 공을 치다 보니 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빠른 공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탁구채를 휘두르기 때문에 좌우 뇌에 큰 자극이 돼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볼을 줍는 것도 상당한 운동이 되죠. 겉으로 보기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포핸드, 백핸드를 할 때 전신 운동이 됩니다. 탁구는 최고의 실버 스포츠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스포츠는 좋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스포츠를 즐기면 늘어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합니다. 특히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 씨가 드라이브까지 날리는 걸 보면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운동을 하는 내적 동기의 최고 수준인 감각체험까지 이른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발휘하며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며 기능이 향상되고 그런 발전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으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씨는 탁구에 애착을 가지겠다는 분석입니다. 탁구는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실력이 비슷하면 누구나 함께 칠 수 있죠. 동작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포핸드나 백핸드 랠리만으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부상 위험 없이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경비도 얼마 들지 않아요. 주변에 탁구장이 있으면 라켓에 신발, 운동복만 있으면 됩니다. 피트니스는 어떤 면에선 건강을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탁구는 치면 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실버 스포츠라고 느낍니다. 이상국 전 한국 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탁구는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운동량에 맞게 탁구를 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움직임을 많게, 나이 든 분들에게는 적은 움직임으로도 활동량을 높여주는 등 남녀노소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승자 씨의 말입니다. 이제 탁구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 뭐든 해야 했는데 탁구를 선택한 게 행운이었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칠 것입니다. 이 씨의 목표는 선수입니다.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씨는 목표가 없으면 재미도 의미도 없습니다. 신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탁구를 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탁구가 인생의 희망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례도 소개합니다. 지체장애 2급인 손해복 한원 원장은 탁구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손 원장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지만 탁구를 치면서 희망을 찾았고 즐겁게 건강도 지키고 있습니다. 손 원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마당에 탁구대를 들여놓은 것을 계기로 탁구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손 원장은 탁구대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탁구를 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밖에 나가기 싫어서 탁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두 형하고만 치게 됐습니다. 손 원장은 어릴 땐 아이들이 절름발이라고 놀려 바깥 출입을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제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가끔 갔고 4학년 때부터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탁구를 치기 시작한 6학년 때부터는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탁구는 손 원장에게 딱 맞는 스포츠였습니다. 한쪽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탁구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의 허를 찌르며 공을 넘기는 재미에 빠져 지냈습니다. 손 원장은 솔직히 장애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지 않았죠. 목발에 의지하지만 탁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었습니다. 제겐 더없이 좋은 건강 유지법이자 소통 통로였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원장의 말입니다. 탁구는 저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창구였습니다. 우리 집에 탁구대가 있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죠. 자칫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성격도 못하게 될 수 있었는데 탁구를 친 덕분에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는 반장도 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교성이 좋다 보니 공부 잘하는 친구부터 못하는 친구까지 두루 사귀었다고 합니다. 한의 대에 지나가면서 탁구와 잠시 이별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탁구를 다시 시작한 것은 건강 때문입니다. 사회생활하며 살이 많이 쪘고 혈압도 18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탁구 교실을 찾아 다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 원장은
짧은 시간 탁구를 쳐도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탁구에 빠져들었죠. 진료를 마치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탁구장으로 갑니다 라고 합니다. 반포 탁사랑이란 동호회도 만들어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손 원장은 탁구 강자입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각종 동호회 탁구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릅니다. 손 원장은 탁구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운동장도 많고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입니다. 하루 중 탁구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손 원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탁구협회 회장도 맡았습니다. 탁구는 다시 그를 세상과 연결했습니다. 손 원장은 아내도 스포츠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장애인들이 대학 갈 때 핸디캡을 주는 제도를 없애자는 캠페인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자원봉사자를 온 아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가장 중요한 사람과 건강유지법이자 평생 친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손 원장은 지금은 탁구도 아내와 함께 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평생 건강지킴이 등산으로 100세 시대를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